요즘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양주 나오면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슬슬 든다? 어서 와, 알중의 영역으로. 우리 유튜브 하기 전에는 그냥 배경이었을걸? 어, 맞아. 그나마 좀 한 1, 2년 되니까 점점 눈에 띄고 아는 것도 나오고,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마시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거든. 근데 요즘에는 새벽인데 막 아, 한 잔 하고 자야 되나 막 이런 생각 들 정도로. 그게 더 지나가지? 그러면은 오게티를 찾는다. 대표적으로 범죄도시가 그래. 그때 당시 안 나왔던 보틀이야. 오늘 영상이 올라가고 나면 바로 다음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야. 작년에는 일하면서 보냈거든. 그런데 올해는 크리스마스가 하필 휴일이야. 그래서 그냥 외롭게 집에서 혼자 그냥 가게 문 열고 혼자 앉아 있을까? 그게 더 비참해. 우리가 지금까지 크리스마스에는 슈터 칵테일도 만들어보고 산타 모자 쓰고 와인 먹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위스키 회사에서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내놓는 특별한 위스키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때가 아니면은 1년을 또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려고. 아저씨다. 많이 본 적은 있지? 어, 위에 많잖아. 어디지? 여기 어디 있는데? 어, 이쪽에 있어. 빅피트? 마신 적 없지? 아직 없지. 근데 예전에 뭐 소개해 줄 때도 보여준 적도 있고, 거치대에서 계속 보니까 진열장? 거치대란다. 친숙해. 빅피트 크리스마스 에디션 올해 나온 거고 2011년부터 매년 내놓고 있어. 그림이 다 달라. 그래서 이거를 수집하는 사람도 많거든. 11년부터면 그래도 허들이 높진 않네. 근데 나는 포기했어. 앞에 한 6년은 놓쳤거든. 외국에 찾아보면 있겠지? 있겠지. 근데 이미 뭐 컬렉션의 영역에 들어간 거라. 빅피트는 말 그대로 피트. 아일라 섬에 피티드한 위스키 4개를 모아놓은 거야. 한마디로 블렌디드 몰트야. 그 증류소들이 앞에 써있어. 아드백, 코릴라, 보모어, 포트앨런. 여기서 우리가 3개는 했었지. 근데 포트앨런은 없어져가지고 다루지도 못했고, 한번 얘기는 나왔었어. 사진 나왔었어. 어, 지금 부활시켜갖고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언제 없어졌는데 원액을 구해서 넣었지? 그거 이따가 얘기해주려고 그랬는데, 이건 독립병입자에서 만들거든. 이 독립병입 회사의 창립자가 포트앨런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옥통을 엄청나게 사들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들이 디아지오 다음으로 포트앨런 원액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 포트앨런은 문 닫은 증류소라서 그 원액은 부른 게 값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뭐 얼마나 들어갔을까 싶어. 이걸 만든 독립병입자 이름이 더글라스 랭이야. 전에 더글라스 랭 자체가 나왔었잖아. 오, 기억하네. 강아지? 아닌데. 동물이긴 했어. 개. 아닌데, 개가 강아지인데. 2년 전 이민년 기념으로 호랑이가 그려진 위스키를 하나 했거든. 아, 2년이나 됐다고 저게? 그치, 2022년이니까. 세월. 그때 잠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보충 수업을 좀 하자면, 영국 공군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프레드 더글라스 랭이 이 회사를 차렸어. 그런데 처음에는 미국인 투자자랑 함께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를 팔려고 했어. 그러다 1948년 더글라스 랭이 지분을 다 인수하고 단독 소유가 돼. 그러면서 오너스 캐스크 사업을 시작했어. 개인이 위스키를 사고 싶으면은 가운데서 중개를 해주는 거야, 증류소랑. 그리고 병입하는 공장도 하나 세워가지고 병입을 대신 해줬어. 그러면서 여기저기 증류소에 오크통도 사들이고, 그때 모았던 포트앨런이 여기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프레드의 아들인 프레드 주니어가 이어받게 되고, 그 프레드 주니어는 자기 딸인 카라 랭하고 같이 일을 해. 그 카라가 기획해서 2009년에 내놓은 게 빅피트야. 이게 리마커블 리저널 몰츠 시리즈 중에 첫 번째인데, 그 시리즈가 뭐냐면 스코틀랜드 각 지역의 몰트 위스키를 블렌딩한 거거든. 이거는 아일라였지. 스페이사이드만 모아둔 게 있고, 하이랜드만 모아둔 게 있고, 로우랜드, 그리고 기타 섬들, 그리고 캠벨타운만 모아놓은 것도 있어. 카라가 이 빅피트를 처음 내놓을 땐 걱정이 되게 많았어. 지금까지 이런 캐릭터 그림이 있던 위스키가 없었거든. 어, 그 얘기는 저번에 했어. 어, 기억나는구나. 대성공했다고. 맞아. 걱정 반 기대 반이었는데 시장 반응은 되게 신선하다, 재밌다, 이런 호평이 많았어. 그래서 자신감을 얻고 다른 제품들도 캐릭터 라벨을 넣었어. 빅피트 오리지널 그림은 이거야. 바람이 엄청 휘날리고 있고 노란 옷 입은 사람 뒤로 마을이 하나 보일 거야. 아, 이게 바람 부는 표정이었구나. 왜 오만상을 쓰고 있나 했네. 난 처음에는 아, 이 위스키를 마시면 이런 표정이 나오나 싶었어. 이런 표정이다. 그런데 이 노란 옷이 스코틀랜드 선원들이 입는 옷이래. 이 사람은 어부고 조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집에 돌아가서 마누라 볼 생각하니까 표정이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 오피셜이야? 오피셜인가 아닌가 좀 애매한 게, 나도 물어본 거야. 콜 왕이라는 브랜드 앰버서더가 와갖고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걸 듣고 떠오른 게, 아, 공통점이구나, 유부남들은. 이거는 언제 나온 거야? 이거는 2009년부터 나왔던 거야. 매년 나오는 거야. 크리스마스 에디션은 전부 다 CS로 나와. 자, 그럼 쉬운 말 해볼 건데 기본적인 거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마시자. 자, 뻥스틸러.
이건 모든 제품이 내추럴 컬러의 논칠 필터야. 빅피트. 너가 별로 안 좋아하는 라프로엑은 안 들어갔어. 전혀 그런 향이 아니야. 구수해. 달달한 향도 있고 구수하기도 하고. 근데 보모, 뭐 아드백 큰 줄기는 같잖아. 구수한 느낌이 메인이잖아. 아, 그런 건 있지. 그래서 섞어도 딱히 섞는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 체험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 나만의 블렌디드 위스키 만들기. 아, 과일 향도 있는데? 아드백처럼 막 피트 향이 진하지 않아. 아무래도 아드백 센 거 들어갔는데 쿠릴라, 보모 좀 더 낮은 것들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진한 피트 향을 맡았을 때 느끼는 무거움보다는 좀 더 상쾌한 느낌? 가벼운 느낌? 야, 이거 이름 잘못 지은 거 아니야? 빅이 아닌데? 로우 피트. 마일드 피트라든가. 약간 풀떼기 같은 거, 좀 건초 같은 느낌도 나고, 뭔가 아궁이에다가 지푸라기 넣고 태운 듯한 느낌이야. 오, 부뚜막이라고 하나? 맞아. 좋다. 마셔볼까? 오, 46도. 근데 좀 더 센 느낌이다. 한 48? 달달함이 밀크 초콜릿 같은 느낌. 저기 저 라인들하고 좀 다르네. 아일라들 따로따로 마셨을 때. 합쳐지면 뭔가 시너지가 생기기도 해. 마이너스가 생기기도 하는데. 진짜 맛도 그냥 향같이 부뚜막이야. 아드백처럼 캠프파이어의 장작이 아니고 아궁이에 불태우는 향과 맛이 거의 똑같아. 네가 아까 뭐 향 맡을 때 과일 얘기도 했는데 과일까지라고는 말 못하겠어. 과일이 아주 약한 수치지만 피니쉬에서 그 과일이 좀 더 명확해지는 게 복숭아 같은 느낌이나. 몰라, 다 타고 있는데 복숭아가 웬 말이냐. 맞아, 그래서 피트가 좀 힘든 게 탄 게 이만해. 그걸 좀 해야 보여. 그거는 이제 너의 영역이다. 이것만 봐도 크리스마스지? 에이. 뽕선생! 구리다 구려. 야, 뽀얗게 연기 나오는 거 보여? 뭐지? 빅피트 2023 크리스마스 에디션. 이거 나눠 마시자. 왜? 도수가 높아서? 너무 많아. 너 왜 얼굴이 벌써 빨개졌니? 54.8도야. CS. 그리고 색깔만 봐도 알겠지? 쉐리 캐스크 피니쉬. 한 2년 정도 수선했대. 의미가 있나 싶다. 탄 냄새밖에 안 나서. 그래도 아까 거랑 다르지 않나? 이게 더 무거워. 아까보다 좀 더 빅으로 왔네. 좀 더 과일 향이 잘 나지 않아? 아, 난 솔직히 둘 다 과일은 모르겠다. 지금 다 탔네? 그냥 기본하고 거의 똑같아. 약간 더 무겁고 진해진 느낌은 있는데 크게 다른 걸 모르겠어. 아궁이에 지금 풀이 더 꽉 차 있는 느낌. 가득 넣었어? 아, 이것도 선입견이다. 뭔가 정향 같은 그런 화한 향신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조금 떨어뜨려서 맡으니까 있어. 일반적인 피트 향의 영역이고 여기가 라프로익의 영역이면 약간 넘어갈라 그래. 이게 쉐리 캐스크의 힘인가 봐. 유러피안 오크의 그 정향, 유제놀 성분이 많아서. 마셔볼까? 확실히 다르다 맛은. 이게 더 아드백 쪽에 가까워. 마시자마자 바로 달지 않냐? 아까 레귤러보다는 단맛이 있다. 단맛이 혀에 좀 오래 남아있고 피니쉬도 긴 것 같아. 확실히 그래. 이게 훨씬 좋다. 너가 이렇게 이제 고도수의 세계로 들어오는 거야. 도수는 상관없는 것 같아. 도수가 아예 상관이 없다기보다 맛 자체가 달라. 나도 둘 중에 뭐 먹을래 하면 이거 먹겠다. 근데 이 뜨거운 게 계속 남아있네, 이거는. 목에서. 여운이 긴 만큼 목에 이 느낌도 길게 남는 것 같아. 크리스마스 에디션 말고도 다른 버전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추석 때 나온 것도 있는데 그거는 한복을 입고 있다. 그리고 여기 라벨 이 캐릭터를 똑같이 코스프레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 똑같이 생겼어. 그럴 수가 있나? 이번에 이 빅피트 크리스마스 에디션을 주문받을 때 수입사가 마지막이라고 하더라고? 이게 마지막으로 나온다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수입을 안 한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 왜냐면 내가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공식적으로 이게 마지막 버전이라는 얘기를 못 찾았어. 그래서 내년에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한번 두고 보자.